안녕하세요. 진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ROG 데스크탑 런칭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죠.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스토어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구매자분들도 그렇고 또 구매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한 사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CPU는 뭐 3600X, 3700X가 있고 메모리도 16기가, 그래픽카드도 뭐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달라. 메인보드가 A320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B450이 들어가느냐, B450이 들어가는 보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등급이냐, 이렇게 디테일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노트북처럼 이렇게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원터치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가,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지원이 되느냐, 뭐 ASUS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지원이 되느냐, 이렇게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하드웨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. 대표적으로 G35DH 모델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. 3600X CPU가 들어가 있는 KR040D 제품이 있고 3700X CPU가 들어가 있는 KR029D 제품이 있습니다. 뭐 그래픽카드도 다르긴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CPU가 다르죠. 그러면 그래픽카드랑 CPU 이 다른 거 말고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CPU랑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. 먼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메인보드입니다. B450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요. 폼팩터는 마이크로 ATX 타입입니다. 전원부와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 프라임 등급의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고요. 전원부와 일부 구성은 ROG 등급처럼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습니다. G15DH의 SSD는 인텔 512기가 제품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메모리는 마이크론 8기가 3200MHz 제품이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랜과 블루투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. 이렇게 와이파이 모듈이 PCI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와이파이 5 규격을 지원하는 리얼텍 모듈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3600X에 GTX 1660 슈퍼가 장착이 된 G15DH KR040D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3700X에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된 KR029D 제품은 CPU 쿨러가 타워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도 사양이 조금 더 높은 만큼 커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모든 제품들은 3년 무상 서비스가 지원됩니다. 메인보드는 보셨다시피 B450이고요. B450 등급 중에서 프라임 등급의 PCB 기판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였는데 초코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등급의 초코박스를 쓰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ROG 제품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메모리 뱅크 자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두 개를 제거하고 추가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70 슈퍼는 상당히 좀 스펙이 높기 때문에 좀 길고 1660 슈퍼는 조금은 짧은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KR040D 같은 경우에는 3600X에 1660 슈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, 이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게임을 몇 가지 돌려봤습니다. 간단하게 오버워치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. 하면서 PBO라든지 이런 오버부스트가 잘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은 오버워치만 테스트를 했고요. 게임 진행을 하면서 녹화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임의 옵션은 프리셋 값으로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. 제품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옵션 값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게임 구동 시 프레임은 최대 136프레임이고요. 평균 프레임은 95 정도로 플레이가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구동이 되었습니다. CPU는 최대 4.15기가까지 클럭이 올라갔었고요. 거의 4.1기가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임 구동 시에도 크게 제품에 소음이 없어서 구동 시 상당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자,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나오죠. 동급의 조립 PC랑 거의 뭐 사실은 스펙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한 스펙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촬영할 때 녹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는 부분 감안해 주시고 게임은 와이파이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. 실제로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트북처럼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느냐, 아니면은 일일이 내가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,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의 드라이버는 제가 항상 서버에 올려놓습니다. 드라이버 서버의 주소는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목록이 보입니다. 이 위쪽에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. 여기서 구매하신 제품에 맞도록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. 다운받을 때는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받으시면 되고요. 설치 및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. 그 영상을 따라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데스크탑 제품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서버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터치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커말못들, 컴맹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내가 PC를 좀 잘 모르더라도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 설정을 잘 할 수 있을 거고, 그렇게 설치를 다 하셨을 때 아무리 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스마트하게 좀 되는 부분이 있고, 실제로 평상시에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 수준으로 펜 컨트롤이 잘 되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. 이게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조립 P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펜 소음 약간은 있어요. 그래서 수냉으로 바꿀까, 아니면 좀 조용한 공랭펜을 다른 거를 달까, 케이스를 바꿀까, 이렇게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좀 한 하루 이틀 정도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. 그러니까 소음의 차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게 제품을 ROG 제품으로 그냥 바꿀까,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스펙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바꿀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고민이 되게 펜 소음은 상당히 조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이게 조립 PC랑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 노트북과는 다르게 굉장히 촬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조금 더 촬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니어스였습니다.